예, 우리 이모세 박사님의 예, 예, 그 주제의 강연을 들으시겠습니다. 우리 예, 이모세 박사님은 우리 예, 조금 전에 예, 강연해 주신 예, 우리 예, 김혜창 목사님을 함께해서 많은 일을 미주 지역에서 하고 계십니다. 오늘 이 말씀을 경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저희 아버님은 육군사관학교 11기부터 교수를 십몇 년 하셨고 저는 육군사관학교에서 태어났고 할아버지는 고종 황제의 명을 받아서 고베에 가서 공무원을 하시다가 자기 아들을 세계적인 과학자로 키워서 한국에 복귀시켜서 박정희 각하와 어려아버지 박태순 세 삼총사가 국가개발하고 키스톤을 만들고 그렇게 했던 아버지는 대단한데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저희 아버님이 어르신들한테 인사할 때는 악수나 목례하지 말고 꼭 무릎 꿇고 하라고 그러셔서 아버님은 하늘나라에 계시면 제가 미국에서 여기 오면서 이분은 로스앤젤레스면 저는 엘라나 조지예요. 아틀란타에서 24시간 타고 왔어요. 비행기를. 아직도 까물까물합니다. 큰 절 올리겠습니다. 맥도 장군의 리더십과 대한민국에 나아갈 길. 인간은 미군 중장 군목입니다. 그런데 미군에서는 인간을 사람을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. 하나는 양, 그 일반적으로 양이에요. 그러면 늑대, 사악한 늑대가 있습니다. 세 번째는 늑대를 퇴치하는 셰퍼드, 늑대 견입니다. 인간은 그래요. 그러나 이제 이 역사를 주관하는 원리, 만유인력의 원리, 이 원리를 잘 알아야 과학도 발전시키고 역사도 주관하는데 이 양과 늑대와 이 양 보호하는 셰퍼드의 인간을 가지고 역사는 하나님의 원리가 세 가지입니다. 첫째, 하나님이 사악한 늑대들을 퇴치하기 위해서 혼란을 야기시킵니다. 성경에 보면 요나서의 광풍을 하나님이 일으킨다. 하나님이 혼란을 야기시킨다. 왜? 지금 이 사악한 개인이나 사악한 국가가 흔들어버리지 않으면 계속되어 양들을 피를 빨아먹기 때문에 흔드는 것이. 자, 혼란이 야기되니까 이 사악한 왕이나 국가나 인간들이 헤맬 때 하나님은 해결사를 등장시킵니다. 그래서 그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해결사를 등장시켜서 한번 실례하자면 죄송하지만 따라와 주십시오. 이제 땅 접수. 땅 접수하는 거예요. 이 원리는 역사 6천년 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. 우리 민족에게도 이것이 적용돼서 늑대인 일본, 늑대인 중국, 늑대인 소련 이런 늑대들이 왔다 갔다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사 더글라스 맥아서 원수를 보내셔서 늑대를 퇴치하고 일본을 접수하고 필리핀을 접수하고 이 중공까지 접수했는데 트럼프 대통령님하고 이렇게 여기는 조금 그래서 제가 중공을 언젠가 접수할 줄 믿습니다. 네, 만주는 우리 땅. 네. 자, 오늘 저는 이 맥아더 장군에 대해서 우리 성중의 어르신이 다 말씀하셨어. 저는 간단하게 맥아더 장군 같은 이 해결사가 되려면 맥아더 장군은 과연 어떻게 해결사가 되는가? 예, 세 가지입니다. 첫째는 깊은 영성. 하늘과 맞대인 이 맥아더 장군은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습니다. 성경도. 그래서 맥아더 장군께서 이 발표하신 아들을 위한 기도는 성경 다음으로 유명합니다. 하나님, 그러면 5천분의 1. 미 대통령도 하지 말라 그러고 군대도 한다 그러고 사람들은 다 안 된다 그러는데 왜 하냐? 하나님이 하라 그래서 했습니다. 하나님만이 인천을 상륙작전을 성공하게 된 줄 믿습니다. 이 어르신이 어릴 때부터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 안 된다는데 왜 합니까? 하나님이 하라 그런다. 완전히 하나님 해본다. 그래서 이 하나님과 영성이 깊이 하늘과 맞대 있는 이 해결사가 되시기 위해서 오늘 오신 어르신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. 자, 두 번째, 날카로운 지성. 이 어르신은 무조건 1등이에요.
육사에서도 1등, 로버트 리 장군과 같이 거의 100점 가까이 98.28이라는 어마어마한 미국 웨스트포인트에서 아무도 그의 기록을 깰 수가 없었는데, 지성, 날카로운 지성. 여러분, 짐승은 발부터 나와요. 그러니까 기어 다니면서 먹고 살게 돼 있어요.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머리부터 내보냅니다. 어머니로부터. 그 사람은 머리입니다. 그러니까 IQ라는 얘기도 있고 그러죠. 인식론적 전쟁, epistemological conflict, ontological transformation. 이렇게 이 지성, 날카로운 지성, 배가 더 장군의 위대함은 자 생명을 걸고 공부했다는 것입니다. 오늘 우리 여기 오신 귀한 어르신들, 또 우리 자손들이 우리 한민족이, 저는 문화유학 박사로서 옛날엔 그랬어요. 유대인과 독일과 한국이 세 민족이 세계에서 12,000족에서 제일 위대하다. 머리가 또 요새는 아닙니다. 예. 독일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한국인이 제일 똑똑한 줄 믿습니다. 한국인이 제일 똑똑해요. 제가 지금 문화유학 박사 된 지가 30년 가까이 돼요. 미국 대학 교수예요. 사회학. 굉장히 좋은 대학의 교수인데 한국 사람만큼 이 총명한 그런 민족이 없습니다. 네, 그래서 이 내가 사실 나는 미국 상원의원들 지금 가르쳐 있어요. 백인들이 와가지고 박사님 어떻게 하면 우리도 위대한 성경학자가 될 수 있습니까? 한국 사람처럼 되면 된다. 우리 한민족이 어마어마한 민족인데 아직 잘 못 깨닫고 있는 것 같지만, 자 그래서 한번 실례 좀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지금 목 사라져 죄송합니다. 깊은 영성, 날카로운 지성, 성자의 삶. 이 도덕적인 삶이 있어야 세계를 뒤집어 볼 만한 인물이 나오는데, 이 메가더 장군은 한 번도 성 스캔들도 없었고 돈 스캔들도 없었어요. 그 어르신이 네, 세계를 뒤집어 파는데 그분에게 왜 여인들이 안 오겠습니까만은, 그러나 그분이 성에 대해서 자기를 가정을 지켰고 예, 그 다음에 돈에 대해서 깨끗했기 때문에 그 어르신이 전 세계가 그를 따라하게 된 것이니, 왜 우리 어르신들, 또 우리 어르신들의 자녀 손자가 여러분 깊은 영성, 날카로운 지성, 거룩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자 이제 이렇게 메가더 장군의 해결사가 되면 사회개혁도 할 수 있고 군사 전쟁도 이길 수 있고 국가도 만들 수 있고 악한 나라로 혁명도 할 수 있는데, 그러면 이 해결사가 양식이 개예요. 견. 자, 그러면 이 메가더 장군으로부터 배우는 한반도 주변 3대 강국사에서의 한민족의 DNA. 저는 이제 ontological transformation 말씀 모르겠습니다. 실존주의적, 킬커로나 하이데거나 이런 이 킬케의 실존주의자들이 말하는 DNA. 이런 유명한 말입니다. You are becoming what you are. 그게 무슨 말이냐면, 너는 네 존재가 되어 간다. 피라미는 커봤자 피라미고, 고래는 김은 고래입니다. 자, 우리 민족은 지금 고래인데, 너무 그냥 이 강대국들의 옆에서 이렇게 별 진짜 말도 안 되는 질도를 해서, 우리 지금 고래인지 모르고 돌고래인 줄 알고 있어요. 그러나 한국은 미국을 이기고 세계 최강대국이 될 줄 믿습니다. 저는 하나님께 응답받았어요. 저는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, 미국이 살지만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20일 금식 기도를 저는 15번 했습니다. 40일 금식 7.5배 했어요. 제 별명이 조국과 민족이, 그리고 울보, 맨날 나라를 위해서 우니까 새벽 3시에 일어나서 3시간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. 저는 한 번도 박사해 만들려고 기도한 적도, 돈 달라고 기도해본 적이 없어요. 눈만 뜨면 조국과 민족, 조국과 민족.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별명 조국과 민족. 자, 그럼 이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 메가더 장군의 이 해결사가 될 수 있는 그 역학적인 관계를 말씀드리고 끝나겠습니다. 우리 한국은 미남 수총강입니다. 가만히 웃어요. 우리 신뢰하자님 옆에 사람 보시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미남 수총강. 자, 그러면 자 미남 수총각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처녀가 세 있어요. 우리 주위에 하나는 미국 처녀, 하나는 일본 처녀, 하나는 이 중국 처녀인데, 이 처녀마다 DNA가 달라요.
미국은 아름다운 수천여예요.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해. 우리가 뭐 미국 들어오라 그랬어요? 왜 선교사들 왜 옵니까? 왜 14만 4천 명이 사상합니까? 끊임없이 와요. 왜? 우리가 너무 잘났으니까. 우리 한민족을 우리랑 연애해가지고 세계를 살리려고. 저는 시각이 한민족이 전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때가 반드시 온다고 믿습니다. 두 번째는, 자 그러면 두 번째, 이 그러면 미국이라는 처녀, 물론 미국이라는 처녀 결혼해야죠. 우리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처녀가 있는데, 일본인 처녀는요, 이거 노처녀야. 아주 히스테리가 많아요. 하여간 우리 잘 되는 거 꼴을 못 봐요. 뭐 귀신 들린 것 같아. 이승만 박사께서 일본은 전쟁 귀신이 들었기 때문에 조심하라. 미국이 안 믿었어요. 그러나 어르신께서 말씀하신 지 6개월 후에 여러분 펄 하버 진주만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 책이 100만 권 이상 팔렸어요. 한번 따라합시다. 한국은 미남 총각, 미국은 미인 처녀, 일본은 노처녀, 중국은 이복동생. 얘네들과 안 놀아대. 자,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DNA 쪽에서 우리는 이 엄청난 역사 속에서 이제 세계 최강대국 될, 온톨로지컬리, 존재론적으로 세계 최강대국, 미국까지 우리를 형님이라고 할 때가 올 걸, 미래적인 선제적인 시간을 가지고 이 미남 대한민국에 나아갈 길. 첫째, 이 미국을 부인으로 삼아서 결혼을 할 때 절대 이혼하면 안 됩니다. 우리 마누라니까. 아, 이뻐요. 일본 놈들은요. 아, 죄송합니다. 일본 놈들은 쌀밑 짧습니다. 진짜 아담하와 짱돌데스. 예. 자, 그런데 두 번째, 재미 동포들을 자산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. 오늘 우리 김일장 박사는 우리 미국에서는 너무 큰 일을 많이 하시니까 혹시 저번에 이승만 박사 같은 분이 아닌가. 저도 저렇게 존경해요. 친구지만. 자, 그런데 이 미국의 국제 결혼한 분들이 60만 표입니다. 제가 하나님의 의대로 미국의 상원의원들 중에 몇 명을 뽑아서 미국 대통령을 출마시켰어요. 적어도 3명. 그런데 와가지고 이 60만 명이에요. 남편이 미군, 부인, 아들 둘. 근데 60만 표를 가지고 목사님 미국 대통령 세우려면 60만 표 드리겠습니다. 너무너무 놀랐어요. 그래서 우리 한국은 우리 미국의 이 200 내지 300만 이 미국 동포들을 자산으로 삼고 50만 영주권자 유거자들 잘 해서 세 번째 미국의 한인 정책을 대거 진출시키고 벌써 이번에 네 명입니다. 연방 하원의원. 예, 그다음에 메릴랜드 거기에 주지사 사모님이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내려가겠습니다. 예, 예. 필 그램이라는 텍사스 상원의원이 계신데 텍사스 경제학 박사예요. 근데 그분이 웬딜리라는 하와이에서 태어나신 우리 그 교포랑 결혼하셨어요. 그 이제 미국은 돈을 많이 거둬야 대통령 되잖아요. 이분이 1등 했어요. 그래서 이제 대통령 되는가 했더니 상원 내려와서 의원님, 의원님 분명히 백악관 됩니다. 그러나 하나 우리가 소원이 있는데 부인이 물론 한국말 잘 못하지만 한국계니까 이혼하시고 백인하고 결혼하면 대통령 되겠다. 그랬더니 필그램 상원의원이 제가 잘 알아요. 뭐라 그러냐면은 이 웬딜리 여사는 미국의 경제 위기를 두 번이나 해방한 구조한 부시 때, 클린턴 때, 그래서 웬디가 있으면 미국이 있고 웬디가 없으면 미국이 없기 때문에 이혼을 안 하고 난 상원의원 그만두고 대통령 안 해. 그래가지고 왜 한국 여사 얻으려고 이 어르신이 김치를 잘 만드세요. 자, 저는 이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하나님이 분명히 나한테 말씀하시기를, 저는 성철스님 축하합니다.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2050년에 대한민국이 세계 2대 강국 된다 그러셨어요. 골드만삭스에서 제 예언이 맞다고 확인했습니다. 네, 남편 미국은 따라서 남편 미국은 남편 한국은 동방의 독수리, 부인 미국은 서방의 독수리. 이 독수리가 전 세계를 살리고 통치할 시대가 오는 것이니 준비하시고, 이거 하나만 더 따라해 주세요. 예, 내 눈에는
전 세계가 한국 땅으로 보인다. 네, 우리 이모세 목사님의 아주 재치 있는 모든 말씀과 큰 열을 정말로 축하드리며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에게 축하를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